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피언즈입니다. 오늘 나이키 어댑트 비비 버전 2.0 이어 2020. 네. 이거 오늘 언박싱. 짜잔. 와우. 아까 나이키 갔는데 매장에 다른 걸 이렇게 봤어요. 다른 거를 보면서 이 신발이 이렇게 있길래 아유 이쁘다. 그래서 이 신발을 달라고. 제 사이즈가 265입니다, 여러분. 참고로 뭐 사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예, 시간 돈이 있으시면. 그래서 이거 60을 달랬더니 65가 없대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러면 할 수 없지. 이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호맥스를 좋아하는데. 구호맥스 이게 보면은 나이키 월드와이드. 뭐 월드와이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? 월드와이드 에어맥스 월드와이드. 근데 아까 260 없는데 어떻게 사왔어? 265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그럼 이거 265 있을니 아예 찾아보고 있습니다고 갔더니 아 이거 265가 있네요. 그런 찰나에 그 나이키의 이제 점장쯤 되시는 분이 어 오셨어요. 예,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면서. 어떤 거? 이거 신상, 이게 신상인데 하고 이걸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게 65가 없더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. 네 점장님 찾으니까 나왔어 65. 근데 보물찾기의 달인이시네. 나는 이미 이거를 이제 살라고 그래서 근데 점장님 진짜 찾으셔서 가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래. 그래서 그래요? 거기 어디 주세요. 와우. 나 여기 두 개 샀어. 아 원래는 하나만 살려고 했는데. 그건 당연하지. 나이키 신발 하나만 사면 되지 하루에. 점장님께서 수고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. 그렇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럼 두 개 주세요. 두 개 사고 딱 들어왔었는데 얘만 다른 테이블에 딱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건 뭐야 하고 갔더니 여기 단추가 있어 여기. 웬 단추야?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단추를 플러스 눌러봤더니 갑자기 와우. 어머. 줄이 자동으로 잠겨. 다시 마이너스 누르면 하고 풀리는 거야. 이따 여러분 제가 신는 거 보여드릴게요. 와우. 그래서 내가 혹시 나 이제 말도 기가 있어. 혹시 265요. 아 예. 그래서 갖고 왔더라고. 이미 끈이 왔어. 아 그냥 이거 주세요 안 했는데 혹시 두 글자만. 혹시 근데 그 끈이 왔길래. 그 사람들이 내가 신발이 이렇게 많으니까 안 살 거라 생각을 했나봐. 그냥 보여만 주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살짝 전신이 상하더라고. 거짓말. 아 진짜로. 그래서 아니 신어볼게요. 예? 그 신고 딱 신고 이게 지금은 수동으로 되지만 핸드폰 어플로도 할 수 있다고.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와우. 네, 이렇게 줄이 딱 조이면서 발이 슉 누가 이렇게 내 발을 잡고 있어 지금. 누가 잡고 있어? 나이키. 누가 잡고 있어? 나이키.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다 주세요. 그랬더니 가격표를 안 받더라고. 와우. 가격을 봤는데 그게 좀 세더라고 얘는. 그 순간 자동이라서? 순간 이거 하나 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포인트 적립하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포인트 적립해야죠. 이제 포인트 적립 포인트 있으면 쓰려고 물어봤더니 23,000원 포인트 있길래 23,000원 제했지. 뭔가 포인트를 썼더니 그래도 조금 마음의 안정이 왔어. 아 이제 23,000원 제했으니까 괜찮다. 또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거 충전 어떻게 하죠? 그때 물어봤어. 그 배터리 넣나요?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패드가 있어요. 와우. 이게 뭐야? 자 패드에 올려두시면 충전이 됩니다. 와우. 그래서 이걸 같이 주는 거야. 이 패드 충전기가 있는 그렇지. 거야? 패드 충전기 같이 들어있어. 그리고 이거를 C 타입이에요, 여러분. C 타입.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. 오. 와우. 소리가 들렸죠? 윙 하고. 이렇게 하루를, 그러니까 오늘 밤에 들어와서 신발 벗고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날 신을 때까지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. 와.
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크놀로지 웨어 IT 뭐 이런 거 있는 IT? 그 뭐 웨어 뭐 이 뭐 있는데? 있을 거야. 태블릿 같이 왜 아씨 있어요 그거. 이폰을 나이키 신발을 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. 확실한 나이키 매니아가 맞죠? 오늘 신발을 샀는데 80만원어치지 쇼핑을 해가지고 좀 과한 거 아닌가? 신발을 무슨 씨발 하루에 80만원을 샀냐. 근데 생각해보니 얘가 한 달 동안 아무 쇼핑 안 하고 정말 소처럼 이랬어. 소처럼 복면가왕에 불의의 명곡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선물? 보상? 보상. 나 분명히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. 나 분명히 하나만 사달라고 했다고 맨 처음에.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에어리스 이거 하나 이거 이쁘잖아 월드와이드. 아 점장님이 그걸 왜 찾아오냐고. 아 그래 그럼 이것까지 사자 수고하셨으니까. 그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왜 이게 내 눈에 뜨냐고. 그리고 내가 이거요 했을 때 네 어떤 일로 그러시죠? 라고 물어봤으면 됐는데 265요? 이거는 솔직히 나한테 사라는 거 아니야? 이거에 대해 265요? 야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스포츠의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이 모든 걸 통달해서 어디가 최고다? 나이키.